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국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느냐 하는 건데, 시카고 대학의 올스탄 골스비 교수가 미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그 중국보다 더 크다는 아주 그 충격적인 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골스비 교수에 의하면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타격이 큰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페이스 투 페이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연간 비행기 타는 횟수를 보면 아메리카는 1년에 한 3번 정도 타는데 중국 사람은 뭐 2분의 1도 안 타고, 근데 크루즈 지금 뭐 다이아몬드 뭐 프린세스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일본도 난리 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크루즈를 많이 타나 봐요. 1150만 명이 크루즈 여행을 한답니다. 그 한 전 인구의 3.5%. 근데 중국은 뭐 거의 크루즈 여행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스포츠 행사, 중국이 한 10배랍니다. 그 스포츠가 빅비즈니스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NBA 같은 전국 농구, 대학 농구 이런 것도 관객 없이 하려고 그러나 봅니다. 이거 엄청난 그 충격이거든요, 스포츠 산업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헬스 클럽, 우리만 짐 많이 가지 않습니까? 6천만 명이 짐에 간답니다. 짐에 6천만 명이 가는데 한 195억 불 비즈니스가 일어나는데, 중국에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660만 명이 짐에 가고 한 60억 불. 치과 등 이렇게 헬스케어는 미국 경제 한 17%인데, 중국은 그 경제에서 비중이, 헬스 의료비 지출 비중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 미국이 충격이 크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건 기가 워커스. 저도 이 단어를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비정규직하고는 다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정규직으로 고용주한테 채용되고 한데 뭐 연봉이나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개념엔 정확히 없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돈 받는 시간제 그 워커 비슷한 사람인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버 드라이버, 미국은 우버 택시, 우버 택시 드라이버로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의 비중이 의외로 미국에 많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자가 격리를 시키면 이 사람들은 생계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할 것은 자가 격리하면 당장 뭐 수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수입이 끊어지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증세가 있더라도 그냥 숨기고 우버 드라이브 가서 하느냐 이런 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확산시킬 우려가 크고, 그다음에 그 아메리칸의 수백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뭐 제가 아는 많은 미국 사람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이상하게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가 어느 면에서 앞섰는데요. 세 번째, 그 골스비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번지는 게 도시 밀집한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된 나라가 그 분량인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국보다 도시화가 많이 돼 있죠. 물론 그 골스비 교수에 이런 단서는 달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그 경제 충격이 중국보다 큰 거는 미국 전역에 수개월 동안 이게 이렇게 퍼질 때의 가정인데, 그러면 저도 이제 경제학자고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해봤는데, 한번 과연 미국하고 중국의 충격이 누가 큰가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굴스비 교수가 지금 얘기한 게 기본적으로 디맨드 샥입니다. 굴스비 교수가 그 자체인데 디맨드 샥이에요. 그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은 경제가 나빠진다는 건, 이건 약간 경제학적으로는 리세션, 불황에 들어간다는 게, 불황에 들어간다는 거. 불황에서는 이건 비즈니스 사이클이, 미대급 사이클은요.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불황, 리세션에 들어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언제고, 이건 없어지거든요.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례를 볼 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전례를 볼 때, 이렇게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 소비가 위축되다가 그 위협적인 요인이 풀리면 보복적 소비를 한답니다. 그 소비자. 보복적 소비는 뭐냐. 지난 몇 개월 동안 뭐 식단 놓고 가는데, 야, 끝났다! 야, 친구들 모여라 모여라 한번 한잔 먹자 그러고, 여행도 못 갔는데 야 이제 끝났다, 여행가자는 보복적 소비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는 충격은 이게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회복이 가능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 중국이 받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측면에서
충격이 큰데 중국은 생산 측면에서 충격이 큽니다. 지금 1월 23일 이후에 모든 중국 국민을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소비도 이렇게 뭐 기본 생활비 여기 소비만 하지만 공장이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움직이면 그 근로자도 공장에 출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가 재미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지난 1월 달하고 그 2월 달에 중국 하늘이 맑아졌어요. 저게 중국의 가장 큰 오염이 공장에서 나오거든요. 저게 이제 자연보호 그 공해 측면에서는 좋은 증상이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산업 생산을 제대로 못했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어떤 전문가의 보고서에 하면 이런 이 전염병이 이렇게 퍼질 때 모든 국민이 못 움직이면 그 못 움직이는 기간 동안 GDP의 40%인지 50%가 줄어든다는 이야기했거든요. 보세요. 1월 23일, 2월 23일, 3월 한 두 달 반, 지금까지 두 달 반. 근데 중국 정부가 이게는 다음 달 말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거의 한 세 달을 못 움직이면 그 세 달 동안 중국 GDP 성장률이 한 반쪽 나는 겁니다. 이거 중국에 이제 엄청난 부담스러운 거죠. 두 번째 제가 치러야 될 거는 소셜 코스트입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는 불펀이고 또 미국은 또 이런 리세션을 겪어봤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다우지 떨어지고 무슨 뭐 떨어질 때 미국 사람은 겪어봤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주가도 움직이고 비즈니스 움직이는데 아메리카는 거의 적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구조적입니다. 이미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시작된 외국 기업의 중국 탈출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의 해외 생산 기지 아니었습니다. 해외 생산 공장인데 이 중국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 이번 일로 계기로 급속히 무너질 것 같아요. 많은 외국 기업이 뭐 동남아나 인도로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해 체제가 불안하죠. 체제가 불안하면은 대량 실업이 일어나면 이건 대량 실업이라는 게 체제 불안의 큰 요인이거든요. 중국은 좀 공공 부분이 크죠.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정부가 운신할 폭이 적어지고 정부 예산이 타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작년에 중국이 6.1%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10% 8% 이제 6.1로 가까스로 6% 턱걸이 했는데 만약 중국이 4% 성장한다면 금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금년에 6.1% 성장하면 중국의 GDP가 약 8,600억불 늘어납니다. 증가분입니다. 근데 만약 6% 성장한다면 5,600억불 이렇게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장률 한 2.1%포인트 차이에 의해서 3,000억불이 날아가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3,000억불이면 300조 원이죠. 그 300조 원, 즉 3,000억불이라는 돈이 중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중국의 금년도 2020년도 국방비가 2,500억불입니다. 근데 더 이제 그 위험스러운 사태는 참 중국이 걱정되는데 그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는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경제 리서치 기관에서 웨이천 등 4명이 연구한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의 GDP는 이렇게 집계한답니다. 중국이 각 지방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가 보고한 거를 중앙 정부가 이렇게 합산을 해 갖고 중국 전체 GDP를 발표하는데 매년 지방 정부가 그 과장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풀려 보고하거든요. 모든 지방정부가 업적을 좀 인정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가 보고한 거를 그냥 중앙정부가 직계해서 발표하면 정상적인 GDP 성장률보다 5 내지 6%포인트가 높아진답니다. 근데 이제 웨이천 교수들의 리서치 보고에 하면 2010년 이전까지는 중국 중앙정부가 굉장히 과감하게 그 지방정부가 과장 보고한 걸 막 커팅을 많이 해갖고 쉽게 말하면 그냥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성장률을 발표했대요. 근데 그 이 웨이천 교수가 연구팀이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부터 이상하게 중국의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손을 대더니 그러니까 커팅을 점점 적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2010년 이후에 중국의 성장률을 발표하는 거하고 실제 성장률은 한 1.8%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하면 1.8%포인트 정도를 과장되게 발표하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 연구 보고죠. 제가 아까 4% 성장, 4.0 성장을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많은 분이 생각해, 야, 뭐 그런 거 좀 있었다고, 뭐 갑자기 중국이 6.1%에서 4% 떨어지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외청 보고서에 의하면 충분히 4% 성장이 가능하고, 4% 성장,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왜 떨어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공안 예산, 경찰 예산이 그 국방 예산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GDP 성장 증가율이 날아가는 게 중국 전체의 금년도 국방 예산하고 공안 예산이 확, 그냥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어떤 통제 시스템이나 정치 체제 시스템에 굉장히 어려운 혼란이고 쉽게 말하면 휘청휘청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에 받는 임팩트, 타격에 대해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좋은 교수가 보고서 써갖고 또 재난들을 분석해갖고 여러분과 말씀드렸습니다. 야,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떠냐? 참 걱정 많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